네슬레가 개발한 영양식품 마일로. 마일로, 마일로. 메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마일로는 우유를 구워 마시는 영양식품. 모두 함께 마시자 마일로의 에너지. 야, 초콜릿 맛이다. 마일로, 마일로의 세계, 창피한의 세계 마일로. 좋은 영양음료란 어떤 것일까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야죠. 마셔도 살찌면 안 돼요. 단백질이 풍부해야죠. 그렇게 좋은 음료가 있을까요? 썬듀요! 썬듀? 네, 똑똑해요. 콩으로 만든 영양음료 썬듀. 아이,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마시지. 썬듀, 썬듀. 썬듀 애플도 새로 나왔습니다. 동화식품. 아름다운 해변에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상큼한 맛 오란씨.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오오오 오란씨 오란씨 파이. 대미소다 사람들이 움직인다. 대미소다 가벼워졌다. 산뜻해졌다. 저탄산과 즙의 색다른 맛 대미소다. 신세대 음료 대미소다.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너에게 내 마음 전하고파. 사랑한다고 두근거리는 내 마음 원하는 건 포카리 스웨트. 설레이는 내 마음 포카리 스웨트. 새로 나온 롯데 파인스. 파인스 어때요? 상큼해요. 파인애플 맛인데요? 그래서 파인스죠. 상큼한 파인의 맛 롯데 파인스. 파인스 어때요? 손님 오셨을 때 좋고 파티에도 좋던데요. 역시 파인스죠. 상큼한 파인의 맛 롯데 파인스. 상큼해요. 우리도 상큼해요. 상큼한 파인의 맛 롯데 파인스. 꼬마 파인스도 있어요. 식물성 영양 밀크 율무밀. 율무밀은 좋은 약재이자 영양 많은 곡식인 율무쌀을 효소 처리하여 정제한 원액에다 대두 단백질을 배합하여 현대적인 공법과 위생적인 제조로 마시기가 좋은 고단백 영양음료로 개발했습니다. 한식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어린이는 물론 운동 전후에도 아주 좋습니다. 식물성 영양밀크 율무밀 부홍식품. 공이 없는 대관령 목장에서 왔어요. 대관령 우유 공부 잘하는 모범 생활도 대관령 우유. 얌전하고 예쁜 동생도 대관령 우유. 엄마 아빠 할아버지께서도 대관령 우유. 대관령 우유로 어린이를 착하게 키우세요. 잠자기 전 우유를 한 잔 마시죠. 건강가족 만세 만세. 하루에 두 컵 대관령 우유. 맛이 달라요. 마시자 영진의 레몬씨. 밤 넥타 달놈이 용서성 친다. 아름다움이 나래를 편다. 마시자 밤 넥타 건강음료. 마시자 레몬씨. 건강하고 아름답게 영양음료로도 더욱 좋습니다. 레몬씨 밤 넥타.
영진식품, 자매품, 통조림도 있습니다.